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기어스 오브 워퍼 무려 평점이 9.8이 되는 멀티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레벨이 오를 때마다 계속 물량이 많이 옵니다. 보스들도 레벨 10단위로 오고요. 점점 이제 디펜하는 게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 내에 있는 제조기를 가지고도 이제 제작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미션을 멀티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총 5명의 유저와 함께 하고요. 저를 포함한 총 5명 유저가 진행합니다. 재밌는 거는 죽어도 실패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원만 나가지 않으면 되게 언젠간 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조기를 확보하십시오. 갑시다. 얘는 뭐야? 턴질이 얼마나 한 거야, 쟤? 자, 저희 팀에 고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치고요. 자, 같이 도와줍니다. 빠르게 도울 수 드릴 수 있게끔. 자, 저희 팀에 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킨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걸 안전한 데로 옮긴 다음에 여기? 여기? 너가 위치 잡아야지. 그래,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방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 안에는 터렛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외국인들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막지 않고 간단하게 이 거점 위주로 막더라고요. 앞에 가서 막지 않고 조금 가까이 있는 데부터 막으면서 점점 넓혀가더라고요. 자, 저는 오른쪽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왼쪽에서 나오네요. 자, 왼쪽으로 가죠. 이 안에서도 순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누가 얼마나 피해량을 많이 줬는지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돌격하는 애들이 생기죠. 저러다 죽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뭐 초반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없어요. 한 명 남았다는데? 오른쪽에 있나보다. 아, 여기 있네. 아군인데? 오케이. 야, 그래도 우리 팀에 빵점은 없네. 다행입니다. 자, 2차 공세 갑니다. 왼쪽 위에 보면 제조기에 돈이 나오는데 저걸 보면서 여기서 돈을 확인하지 않아도 얼마 정도면 제작이 되겠거나 되겠구나, 그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막아볼까 이번엔? 공격적으로 좀 가봐. 잠깐만, 이쪽은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다 잡았네. 레벨이 한 4, 5까지는 그냥 몰아가면서 잡을 수 있고, 10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10이 되면 정말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11이 되면 다시 쉬워지고 다시 10, 20이 되면 어려워지는 시스템이야.
매판 이제 레벨 10이 오를 때마다 보스들이 나오는 시스템. 보스를 이겨나가는 시스템. 이번엔 오른쪽이겠지.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여기가 방어 지역인가? 아 맞네, 나오네, 나와. 혹시 나올 때 됐어. 더 있냐? 야 여기 어디서 비슷하다고 봤더니만 이 맵의 형태가 약간 거기랑도 좀 많이 흡사하네요. 기어스 오브 워1의 멀티 팀데스 했던 맵하고 매우 비슷해요.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07년도인가 08년도에 나왔었던 기어스 오브 워1의 멀티를 했던 팀데스 맵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구도가 이렇게 생긴 게 똑같았거든요. 아 정말 추억인데 이거. 왠지 리모델링 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자 레벨 4로 갑니다. 여기는 좀 에바 아니니? 야 여긴 좀 에바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건설했네. 자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막자. 반대편이네. 뭐야 이거.